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준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 다들 주식하고 계시죠? 주식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럴 때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함께해 보실 수 있거든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 아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2520선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 지난 9월 19일 이후 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와 또 환율 등이 하락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81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이 5천억 넘게 들어와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선물에서는 순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개인 552억, 기관은 689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1,681억 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 특징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유전 개발을 위한 7강구 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한국석유공사는 3차원 물리 탐사를 일본 측과 이제 내년에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요. 내후년에는 실제 유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 등에 좀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 도시가스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과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대성에너지와 GSE 네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각각 장중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산업만이 유일하게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네요. 3,4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는 장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대성에너지가 시간 외에서 꽉 찬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0% 상한가를 가졌고요. 이어서 중앙에너비스도 9.97%, 그리고 대성에너지 역시 9%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GSE는요, 4.26%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일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샵 3772, 유료 껌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은요,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죠. 빅스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처럼 수익을 크게 드리는 남자 빅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자, 저랑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났던 분들은 그만큼 제가 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저와 이번 주부터는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중간에 나갈 QR코드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에 꼭 참여하시고 저랑 같이 이번 주부터는 큰 수익, 이름처럼 큰 수익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대표님, 저희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자, 선물을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제가 왜 제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느냐. 자, 저는 이 올라운드 전략가라고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이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여러 가지의 악재, 여러 가지의 수급,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타 무언가를 통해서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와 싸우는 바로 전쟁터 같은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이 올라운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면 단타, 중장기면 중장기, 그리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늘상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이 그리고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앞서 보시면 이 이미지상으로 제가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수익률 대결에서 1등을 한 적이 총 3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연도에 총 3번의 이 수익률, 이 싸움이 있었는데, 자, 그때마다 시장이 좋지 않든 좋든 꾸준하게 1등을 해왔던 그런 이미지, 그리고 트로피들,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이시죠? 그런 트로피들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일 당장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맨몸으로 부딪힐 수는 없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전략과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겠죠. 이 수급과 재료,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까지 늘 꼬박꼬박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진입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계속 케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매물대, 지지와 저항, 캔들,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강의 시간에 그냥 종목만 드릴 게 아니라, 자,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은 제가 이 강의 시간에 풀어드리질 못해요.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주로 풀어드릴 거고,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떠한 교육이냐? 차트와 지표를 보는 방법. 지표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조 지표들이 있죠. 차트상으로도 볼 수 있는 뭐 엔벨로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골린저 밴드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앞으로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무기이자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검색기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서서 방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만큼 노란톡방에 입장하셨을 때 그 선물들을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름하여 10만위 검색기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데, 10만위 검색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산에 올라가서 이 귀한 보석 같은 산삼을 또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늘 하루에 막상 1%, 2%, 3%만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요즘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색식, 그런 게 딱 하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2천 종목이 넘는 시장을 헤집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종목과 원하는 타점에 딱 나오는 그런 검색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를 지어줄 거예요. 자, 대신 주식 검색기는요, 어느 곳에 투자할지 1차로 기준을 잡는 역할을 도와줄 뿐입니다. 절대 맹신을 해서도 안 되고, 이 검색식을 통해서 무조건 승률이 100%, 그리고 무조건 수익을 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많은 종목들 안에서 적당한 내가 원하는 타점에
그리고 원하는 종목들을 딱 추려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아이템이자 무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무기들도 여러분들 막상 이 여러 가지 SNS나 이 컨텐츠들을 보시면은 수많은 검색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검색식들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자, 저만의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검색식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막상 그냥 받아간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가이드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검색식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욕심 없이 하루 3%만 딱 보자. 이거는 이제 단타의 개념의 검색식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오늘 같은 시장 수급 쏠림이 워낙에도 또 심했기 때문에 막상 내가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막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수익을 줄 자리였지만 수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요즘 같은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색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추려줄 수 있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천천히 공략하면 30%.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뭐 천천히 공략하면 30%야? 과장 광고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제가 여기다 기간이 얼마라고는 써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배신은 안 할 종목들이 추려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공략했을 경우에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검색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두 개의 검색식을 한 번에 드리진 않아요. 자, 매월 한 가지씩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11월 30일,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자, 이번 주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첫 번째 욕심 없이 3%, 줄여서 욕하삼이라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천천히 공략하면 30%에 대한 천공삼에 대한 검색식을 드릴 거고요. 자, 볼까요? 어떠한 검색식인지.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발견된 게 두산 로보틱스예요.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캔들상 그렇게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나오지 않았죠. 자,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검색식의 목적 어떤 거였죠? 하루 3%만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의 3%에 대한 수익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다 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가 포착이 됐습니다. 와, 어제는 이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게 포착이 돼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포착이 되었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어제 같은 경우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또 은봉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우리에게 3% 이상의 또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 검색식 하나로 우리가 오늘 3%는 어떠한 종목으로 볼지 찾아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천천히 공략하면 30%, 천공삼이라는 검색식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그 검색식 첫 번째로 포착된 거 11월 16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을 보인 이후에 눌림목과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잡혀 있을 때쯤에 포착이 된 검색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쯤에 여유롭게 진입을 했었더라면 중간에 여유롭게 진입을 했었더라면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렇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두 번째는 11월 7일에 포착되어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굉장히 핫해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이때 당시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 뒤에 눌림목과 지지 구간이 포착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이렇게 또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인데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 핫했잖아요. 그 종목도 역시나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불과 어제 포착이 됐어요. 자, 정확하게 어제 당시에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 속에 조정 구간이지만 맞닿아 있는 이 상황에서 포착이 되면서 바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의 상승이 한번 또 나와주게 됐네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총 두 가지의 제가 그랬죠. 올라운드. 자,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그만큼 여러분들께 유용한 검색식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다만 검색식은 무적이 아니고 수많은 검색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맞는지가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한 활용 방법과
손절의 원칙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 검색식과 설명을 또 따로 드릴 테니까요. 늦지 마시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개의 검색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또 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가이드도 받아보시고 매매 기준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주세요. 링크 그러면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7이라고 해서 두 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좀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밋밋하고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수는 다 올랐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대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냈지만 막상 내 계좌는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조금 더 후퇴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PCE 물가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 지수 상승은 결국엔 금리 인하 때문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자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계지표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 시장에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경제지표가 점점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연속성을 띨 경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베이지북과 앞으로 PC 물가지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자가 그리고 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한 것 반면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최근에 들어서 이런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 자체가 늘지 않고 있는 증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한 신규 상장주들,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이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에 의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에는 지금의 이 시장이 이 연준의 베이지북과 이번 주에 PCE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두 가지의 이벤트 그걸 좀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질지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그렇게 방향성을 띄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는 흐름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도 우리가 충분히 전략으로 구상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면 이런 전략 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 전략을 올라운드 전략가 제가 또 그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선물과 그리고 그만한 교육들 꾸준하게 시켜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오늘 꼭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올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자세한 흐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링크 바로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한 통이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7이 빅스라고 두 글자 써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지난주 말씀해주셨던 공략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해주셨던 공략주하고 특징 테마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지난주에 만약에 혹시라도 제 방송, 이 방송 시간을 보셨더라면 아마 이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휴장과 조기 폐장을 거듭하면서 국내 증시는 여기에 눈치 보느라 바빠가지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거의 제자리 흐름만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들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AI에 대한 테마도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은 결국엔 의료 AI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은 뷰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뷰노라는 종목, 그때 당시 제가 매수가 38,600원, 목표가 49,900원, 그리고 손절가를 31,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며칠 새 대략 24%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준 게 바로 이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아직 목표가까지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미세한 차이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뷰노가 그만큼 목표가가 조금이 남았으니 나도 조금만 더 보려고 들어가 볼까 하신다면은 저는 신규 진입자분들에게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후발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제가 오늘 교육의 매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 뷰노라는 종목도 역시나 그만큼 매집이 잘 이루어졌던 종목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라온피플 볼게요. 라온피플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AI의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될 테마가 A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시장을 둘러보면 움직인 건 결국엔 로봇과 AI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종목 라온피플도 역시나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매수가 6,9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가는 4,900원으로 눌렸을 때 추가로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2차 추가 매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했던 공식적인 매수가로 대비했을 때 고가 기준 약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매집 진행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 수익 구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렸던 전략대로 끌고 가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라온피플 추가 진입 가능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추가로 잡아드리는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총 세 종목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히든 종목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고 노란톡방에서 좀 힘있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였는데 전형적인 매집 차트고 우상향 차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모습 속에 우리가 매수가 51,000원 이하에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7%대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하지만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지만 마이너스 1.7%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상승이 가능한, 그리고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매집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폭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대로 끌고 가보시면 더 좋은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종목 제가 지난주에 딱 집어드렸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남겨드렸어요. 오늘 나올 그 뒤에 히든 종목도 역시 제가 그만큼 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왔으니까 남은 방송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정말로 전략이 궁금하다, 그리고 검색식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살아남고 싶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늦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 개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공략 가능한 종목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방법 나가고 있네요. 먼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은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검색기입니다. 10만의 검색기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자, 제가 아까 전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부딪히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시장도 분석을 해야 되고, 경제지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테마의 재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욕심 없이 하루 3% 단타에 대한 검색식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들어와서 대기하신 분들은 다음 주 나갈 이 두 번째 1003, 천천히 공략하면 30%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검색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식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서 이 뒤에 나갈 이 매집 차트에 대한 심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은지에 대한 강의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같은 날에도 저희는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어떤 걸로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으로요. 그만큼 더 좋은 종목들 준비해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꼭 참석하셔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화면으로 나갈 때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3772 건당 100원에 유료 문자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빅스라고 보내주시면 10만의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집 차트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매집이라고 하면 사실 세력이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빅스 대표님의 속 시원한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살짝 힌트가 나왔어요. 누구나 수익이 가능한 매집 차트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이 매집 차트, 사실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 매집 이꼴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매집이라는 것 자체는 해석을 해봤을 때 분명 누군가 세력에 의해서 매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투자 자금이 큰 어떠한 대규모 이 투자자에 의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반되어 있는 매집이라는 단어 오늘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로봇 섹터로 배우는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매집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집 차트라고 매집 차트지 왜 로봇과 함께 봐야 될까요? 그만큼 로봇은 앞으로 본다면은 더 많은 상승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테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매집 차트와 로봇을 엮어서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로봇 최근에 이 시장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락세면서 횡보세에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서도 로봇 테마의 종목들은 쉬지 않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일까요? 도로교통법, 최근에 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법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로봇주들에 대해 특별한 이슈가 더 나오진 않더라도 이 로봇 테마들은 여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로 주행, 여기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시킨다는 이슈까지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 역시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을 로봇 테마를 같이 한번 매집 차트랑 엮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차트를 몇 개 살펴볼 건데 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일정한 주식을 대량으로 사모으는 것을 바로 매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집과 세력, 이 꼴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하나의 단체가 이 어떠한 특정 기업에 대해 주식을 모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개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 기업을 되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 자체를 매집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집은 나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몇 가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스타라는 종목들을 볼 건데 이 매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잘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매집 속에 들어가서 적당한 수익을 크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매집 차트의 분석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로보스타에 대해 차트를 잠깐만 살펴본다면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왔어요, 여러분들.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자, 이 종목은 대략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 박스 구간 안에서 매집 행위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매집 행위라는 것은 거래량이 반드시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게 이 매집 행위라는 자체가 그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재차 나갈 종목에 대해서 미리 발판을 깔아놓는 것인지 그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누군가가 특정한 주가에 대해서 모으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하게 지금 이 종목은 27,500원과 17,500원 이 두 개의 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평균 단가를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에서 맞춰놓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강력한 수급을 동반시켜서 이 매집 구간을 뚫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대가 되겠죠. 이 저항대가 돌파가 나온 이후에 날아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정한 박스 구간에 있다는 것은 횡보 구간이 아닌가, 우리가 수익 보기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어도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상당 부분을 터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중간중간 쉬지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종목들 쉽게 보지 않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저점의 기준에서 이 매집 구간에서 하단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다면 적당한 구간에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돌파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 차트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매집은 왜 생성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매집이 꼴 세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시드가 이 투자자본이 너무나도 큰 이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의 이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몇천억의 자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이 특정 한정되어 있는 주식을 조금씩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지 않도록 저점에서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나눠 담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남들의 눈에 그게 매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은 세력의 꼴 매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본다면은 아까 전에 로보스타가 대표적으로 그 정도의 이 매집을 통해서 200%의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면 두 번째 종목, 이 T로보틱스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매집을 해서 약 5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보시면 저점에 대비했을 때 박스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매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중간중간 이 박스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 매집이 멈춰지게 되겠죠. 적당한 매물들을 다 끌어모으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집이 끝났다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한번 이 동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대가 강하게 돌파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단식 상승이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차트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AS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뷰노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이때 구간과 이때 구간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더 대상승의 길에 지금 초입 구간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물론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매집 차트가 완성이 됐고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면 그만큼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특정 인물이 거기서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그만큼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물려있을 수도 있겠죠. 자, 티로보틱스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그 차트상으로 긴 기간 동안 매집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매집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만들어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굉장히 밋밋한 흐름들을 만들어냈지만 중간중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차트로만 본다면 굉장한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마다 수급들, 거래량들도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막상 지금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밋밋한 흐름에서 폭발적으로 급등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돌아가 본다면 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본다시피 그런 종목들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겠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던 구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구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는 대시세를 불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께 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신다면은 그만큼 매집 차트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의 심화 과정 듣고 싶으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서 매집 차트가 더 있는 종목도 힌트 살짝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있겠죠, 대표님? 아, 제가 사실 네. 이 종목들, 매집 차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또 섣부르게 진입하셨다가 아, 빅스한테 속아서 또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전략을 몇 가지를 볼 거예요. SBB테크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때처럼 하락세를 보였어요. 상장하자마자. 하지만 어느 순간 저점에서부터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더니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죠. 자, 지금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유사한 흐름이 지금의 SBB테크와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의 시세를 분출하고 났을 때 자, 그때부터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분명히 그만큼 올라갔다면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매집 흐름들이 역시나 있겠죠. 네, 그래서 SBB테크랑 역시나 아지데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상승을 한번 보이고 나서 자, 이때 당시 보면 1차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눌림목 이후에 여기서부터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두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제가 노란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아직도 제대로 공략해본 적 없다.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 제가 여러분께 종목까지 뽑아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에서 꼭 보면 좋을 이 종목들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양홀딩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택배 상자를 든 네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삼양홀딩스 76,000원에 32% 들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분 손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삼양홀딩스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절대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 매집하는 흐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전형적으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냐? 그걸 증빙하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 자, 저점 이후로부터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이게 바로 매집하고 있는 흐름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상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 조금 소폭이나마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적당 구간까지는 반드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적인 소요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적당한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손절 구간 아니라고 하셨고요.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신만희 님이 남겨주신 아이큐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60원에 들고 계시고요. 17%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이큐어라는 종목 오늘 종가가 2,075원이었는데요. 6%가량 빠졌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종목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매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방송 시간 내내. 특히나 삼양홀딩스에 대해서도 방금 매집하는 흐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IQ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 나름 매수를 하셔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매수가를 보자 하니 엊그저께 장대 양봉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때 이후로부터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로 재료가 끝난 것인지 끝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흐름들을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을 때 거래량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때 당시의 양봉도 매집하는 것에 대해 이 행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 큰 매집의 흐름은 이때 당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를 넘어서 수익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추가 매수 가격을 좀 잡아드리자면 1,800원대 만약에 그때까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그때 당시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놓으시고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절반을 덜어내시는 전략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이 있겠죠. 평단가가 낮아진 물량. 그 물량들을 가지고 저는 목표가를 4,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아쉽게도 따름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점 인지하시고 꼭 수익까지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제법 고점에 계시기 때문에 평단을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볼게요. 이번에 신풍제약 만나보겠습니다. 임정은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16,120원에 20%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종가는 12,770원이었거든요, 대표님. 아, 이 대부분의 네. 투자자가 아마 좀 제약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신풍제약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 많은 투자자들을 또 눈물바다에 쏟게 한, 이 빠뜨리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또 그때 당시에 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10월 19일 날 저점을 한번 찍어내면서 다시 한번 갭을 만들었던 그 구간까지는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집에 대한 흐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장기 이평선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매수가까지 한 번에 터치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신풍제약은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정리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약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나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이 테마성 이 신성장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신풍제약은 잠시 내려두시고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 계신더라 하면 저와 함께 앞으로 더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바꾸셔서 더 많은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 좀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주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제가 공략할 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여러 가지 기타적인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 전력 공급과 발전소, 그리고 발전소 내에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바로 일정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 특별법안이 내일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설비에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한 번쯤 널뛰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발, 후속주들이 분명히 내일 한 번쯤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방송 시간 내내 매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매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지금도 역시나 이때 당시 저점을 찍어내면서 중간중간 수급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거대한 박스가 형성이 되고 그 박스 안에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또 한 번의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지만 자, 분명히 누군가가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자,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더 큰 수급으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종목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최근에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지금 캔들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영속성을 띠는 캔들들도 나오고 있듯이요. 자, 이 차트는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께 살펴본 것이고 자, 주봉 차트를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결국에는 매집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대한 박스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수급이 동반되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되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조정이 이어지든지 두 개의 매집하는 흐름들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선이 그려져 있어요. 두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도 나왔지만 재차 제자리를 돌아가려는 흐름들이 지금 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반등은요. 그 전 저점에 대해서 바로 유리한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단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요즘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공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갖고 왔는데 자, 매수가는 1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8,980원이고요. 내일 만약에 갭이 크게 띄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표가 23,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략을 드리는 건 목표가가 1차적인 목표가예요. 자, 두 번째에 대한 상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장중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노란 톡방까지 꼭 함께 하셔서 오늘의 선물 검색식과 매집 차트의 심화 과정 무료 라이브 방송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한국전력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 역시나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참여해서 들어와서 선물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